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씀을 남겼는데요.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간다는 것, 또 아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것 역시 기쁜 일입니다. 일요일 아침 퀴즈 고스트의 숨막히는 대결 속에 배우는 즐거움이 함께합니다. 5연승을 거둔 주인공에게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금 5천만 원이 주어지고 그중에 50%는 이공계를 위한 장학금으로 적립되는 이공계 인재 육성 프로젝트 퀴즈 대한민국. 오늘 새로운 퀴즈 영웅에 도전하는 7분의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임태성 씨, 인천고등학교 2학년 정명준 군,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3학년 임은경 씨, 인테리어 목공 일을 하고 있는 양근호 씨, 카이스트 전산학과 3학년 김소은 씨, 서울대 치의학과 3학년 박연서 씨, 특허청 심사관 임형근 씨, 이렇게 7분과 함께합니다. Round 1. 네,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다고 하죠. 과연 어느 분이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게 될지 7분의 신중한 선택을 바라면서 1단계를 시작합니다. 지난 14일 금강산 육로관광시범단이 출발한 지역은 어디일까? 1. 동해, 2. 속초, 3. 파주, 4. 고성. 네, 4번이 가장 많이 보이고요. 2번 속초와 3번 파주를 고르신 분이 한 분씩 계시는데요. 답은 4번입니다. 답은 강원도 고성이고요. 이제는 육로로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야구에서 빈볼은 타자의 어느 부위를 겨냥해서 던지는 공을 말할까? 1. 머리, 2. 가슴, 3. 다리, 4. 엉덩이. 네, 1번이 가장 많고요. 3번이 두 분, 4번이 한 분 계시는데요. 답은 1번 머리입니다. 네, 이 콩을 뜻하는 빈이라는 단어가 속어로 머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향해 던지는 공이 빈볼입니다. 정명준 군, 네. 오늘 최연소입니다. 이제 네. 올해 고3 올라가죠? 네. 예, 예비 고3인데 별명이 아줌마라고요? 아, 예. 아, 그게 지금 머리 그래도 이 정도인데요. 옛날에 좀 길었나 봐서 친구가 지어준 별명인데 네.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 그 별명 붙여준 친구도 오늘 같이 왔습니까? 아니요, 오늘 못 왔습니다. 예, 일부러 못 오게 했나요? 어제 성적표가 예. 집에 가서 예. 집안 분위기가 쌀뻔하다고 해갖고 집에서 네. 아, 요즘 성적표 오는 기간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과연 2단계 진출하는 분은 누가 될지.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전철을 밟다에서 철은 이것의 자국을 가리킨다. 무엇일까? 1. 기차, 2. 자동차, 3. 말발굽, 4. 수레바퀴. 네, 자, 4번이 많이 보이는데 정명준 군만 3번 말발굽을 골랐네요. 답은 4번 수레바퀴입니다. 네, 그렇죠. 앞서 지나간 수레바퀴의 자국이란 뜻입니다. 아, 글쎄요. 이 문제가 정명준 군한테 좀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 예전에 저 골든벨에 출연한 경력도 있다고요? 예. 네. 그때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때 처음에 금방 떨어져갔고요. 네. 사실 이제 회자 발전 올라갔거든요. 네. 올라와서 한 3, 4문제 맞추고 예. 네, 다시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도 패자부활전에 다시 나올 정도면 실력을 인정받았나 봐요, 그쪽에서. 운이 좋았고요. 아, 그래요. 사실 고등학생이 저희 예심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정명준 군이 여기까지 나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임은경 씨가 현재까지 300점인데 집에 아직까지 통행금지 시간이 있다면서요? 네. 예, 몇 시까지인가요? 보통 10시 반까지고요. 예. 그다음에 요새 지하철 연장 운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빠가 좀 느려준다고 11시 반. 아. 아, 11시 반까지는 요즘에는 봐주는군요. 네, 예, 한 달에 세 번이요. 한 달에 세 번만? 네. 글쎄, 무슨 군대 생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그 통금 시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 체력 단련을 좀 하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요? 주로 하는 종목은 앉았다 일어서기. 예. 푸쉬업 같은 거 하고. 네. 그 오빠가 다 시키는 거죠? 네. 예, 이 자리에 같이 나왔습니까? 아니요, 오빠는 안 나왔어요. 오빠 안 나왔어요? 네. 저 퀴즈 대한민국에는 나가라고 허락을 해주던가요? 그냥 잘해보라고. 아, 돈 잘해보라고? 거니까. 예. 그래요. 자, 이제 다음 문제에서 2단계 우선 진출할 분이 결정됩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 타이어에 표시된 생산 일자이다. 언제 생산된 것일까? 1. 2002년 3월 2일. 2. 2002년 32째 주. 3. 2003년 2월 2일. 4. 2003년 2월 둘째 주. 일곱 분의 답안을 보겠습니다. 네. 아, 1번, 3번, 4번으로 답이 나뉘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400점을 얻고 있는 임영근 씨, 박연서 씨, 양근호 씨, 임태성 씨 이렇게 네 분이 2단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 구경하고요. 저한테는 재밌는 추억이었습니다. 부모님 얼굴 호적에서 파시지 않을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학교 가서 너한테 맞아갖고 제대로 이제 생활할 수 있을지 되게 걱정됩니다. 한번 맞아. 라운드 2. 반드시 승리한다. 다 하는 건 빨리 누르자. 퀴즈야, 내가 왔다. 아싸, 힘차게 끝까지. 네. 2단계 진출자 이렇게 네 분인데요. 가장 힘찬 각오를 밝히신 분이 임형근 씨입니다. 예. 그냥 보기에도 막 자신감이 넘치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 개그맨 이경규 씨를 좀 닮으셨다는 얘기를. 아, 그런 얘기 자주 들으십니까? 예, 저 평소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별로 기분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생긴 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희 예심 볼 때 이경규 씨 흉내를 내셨다고요? 꼭 해야 돼요? 아, 이미 저희 방청객들이 기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조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 요즘 말이죠. 그 요즘 식당에 가면은 물수건을 주는데 그 물수건 갖고 손만 닦으면 되지. 어떤 사람들은 이거 들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비슷합니까? 아, 비슷합니다. 예. 아, 괜히 그 별명이 붙은 게 아니군요. 예, 잘하셨고요. 예, 임태성 씨 현재 공중보건이로 계시죠?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충북 음성군 대소면이라는 곳에서 네. 보건지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그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주로 이제 만성 질환들을 관리하는 곳으로서 네. 거기서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텔레비전을 보면서. 온 동네 주민들이 다 모여서 임태성 씨를 응원하고 있겠는데요? 그렇겠죠. 네. 만약에 오늘 1승 한다면 동네 잔치가 열리겠습니다. 잔치까지 한 5연승 하면은 잔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대단한 각오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과연 이 중에
3단계로 가는 두 분 누가 될지 2단계를 시작합니다. 퀴즈 대한민국의 MC 신영일은 1월 한 달 동안 텔레비전 음량을 평소보다 두 배 높여서 시청했다. 1월 분 전기 요금은 지난달에 비해 어떻게 나을까? 임형근 씨가 빨랐습니다. 답은 1번 똑같다. 1번 똑같다. 아닙니다. 자, 임태성 씨 답은? 답은 3번 많이 나왔답니다. 3번 많이 나왔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음량을 줄이거나 그리고 밝기를 좀 어둡게 하면 전기요금을 좀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퀴즈 대한민국을 보실 때는 소리를 줄이지 마십시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박연서 씨 빨랐습니다. 답은? 2번 카바레입니다. 2번 카바레 아닙니다. 자, 다른 세 분 임태성 씨 빨랐습니다. 답은? 1번 빵입니다. 1번 빵 정답입니다. 그렇죠. 1번 빵은 포르투갈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 설명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일까? 컴퓨터의 기억 장치나 기억 용량. 뮤지컬 캐치의 주제곡. 박연서 씨 빨랐습니다. 답은? 2번 메모리입니다. 2번 메모리 정답입니다. 네. 아, 박연서 씨가 맞추니까 지금 두 친구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떤 사이인가요? 예, 제가 주말에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에 같이 하고 있는 후배들입니다. 아. 네. 어디 합창단인가요? 예, 싱인 콰이어라고요. 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예, 같이 노래하고 발표회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박연서 씨가 성적이 좋을 경우에 응원을 노래로 해줄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준비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친구 두 분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이따가 만약 박연서 씨가 최종 단계까지 올라가면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임태성 씨가 300점, 박연서 씨가 200점입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콜라는 이것 때문에 색이 검다. 요즘은 이것에서 검은 색소를 추출해 노란색 콜라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임태성 씨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3번 캐러멜입니다. 3번 캐러멜 정답입니다. 예, 임태성 씨 이제 100점만 추가하면 가장 먼저 500점이 되면서 3단계에 진출하고요. 이 문제는 현재 치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연서 씨가 모를 리는 없는 문제였는데 좀 누르는 게 늦었나요? 예. 네, 박연서 씨는 이미 결혼을 하셨는데 예. 10년 열애 끝에 결혼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요. 네. 네. 군대 갔다 올 동안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지금 다니는 학교 다시 들어올 동안 집사람이 한 10년을 계속 기다려줬죠. 예. 아,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사랑의 결실이 곧 태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원래 예. 예정일이 어저께였는데요. 네. 아직 태어나진 않았고 이제 곧 태어날 예정입니다. 마음이 설레시겠어요?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예. 혹시 이름은 미리 지어놓으셨나요? 아, 그 한 3개월 전부터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네. 아직도 못 지었고요. 예. 그냥 뱃속에 있을 때는 아가야 그러든지 아니면 나나야 이렇게 불렀었는데 네. 박나나라고 이름을 지을 순 없을 것 같고 예. 예. 만약에 저 아들 쌍둥이를 낳는다면 하나는 대한이라고 짓고 하나는 민국이라고 지으면 어떨까 싶은데 예, 5연승에 가면 예. 예, 5연승을 하면 네. 그렇게 할 생각도 있습니다. 아. 만약에 로또가 됐으면 로또라고 지으려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로또가 안 되길 다행입니다. 예.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연탄은 공기구멍이 뚫려있어 구공탄 또는 구멍탄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되는 가정용 연탄의 구멍은 몇 개일까? 임태성 씨 이번 문제 맞히면 3단계입니다. 답은? 1번 19개입니다. 1번 19개! 아닙니다. 양근호 씨 빨랐습니다. 답은? 2번 22개입니다. 2번 22개.
정답입니다. 예, 가장 불이 잘 붙고 오래 탈 수 있게 만들어진 규격이 이 22개짜리 구멍입니다. 저 임태성 씨는 3단계 진출 직전에서 옐로우 카드가 한 장 생겼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모두 무엇의 이름일까? 샤를 드골, 존 F. 케네디, 히스러. 박연서 씨 빨랐습니다. 답은? 2번 대통령 이름입니다. 2번 대통령 이름? 아닙니다. 자, 양근호 씨 답은? 3번 공항 이름입니다. 3번 공항 이름 정답입니다. 아, 그렇죠. 박연서 씨 지금은 아시겠죠? 예, 예. 조금 성급하셨어요. 샤를 드골하고 존 F. 케네디까지는 대통령 이름이 맞았는데요. 예. 앞에 옐로우 카드 두 장이 됐고요. 양근호 씨는 300점이 됐습니다. 자, 샤를 드골은 그럼 어디 있는 공항인지 아십니까? 프랑스에 있겠죠? 예, 그렇죠. 프랑스 파리에 있고요. 그럼 존 F. 케네디는? 미국이요. 예, 미국 뉴욕에 있고요. 히스로는? 모르겠는데요. 예. 어디 있습니까? 예,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아,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는 속담처럼 개구리는 비가 올 무렵 유난히 많이 울어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임태성 씨 맞히면 3단계입니다. 답은? 1번 호흡하기 편해서입니다. 1번 호흡하기 편해서 정답입니다. 다음은 가위바위보 놀이를 영어로 표현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 임형근 씨 빨랐습니다. 답은? 2번 페이퍼입니다. 2번 페이퍼 정답입니다. 가위바위보를 영어로는 rock, paper, scissors라고 하죠. 예.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식혜의 단맛은 엿기름 속의 효소가 밥알을 분해해 만드는 당분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엿기름의 원료는 무엇일까? 양근호 씨 빨랐습니다. 답은? 3번 보리입니다. 3번 보리 정답입니다. 그렇죠. 엿기름이 보리에 물을 부어서 싹을 내서 말린 겁니다. 자, 양근호 씨 이제 3단계 100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400점. 어떻게 좀 안심이 됩니까? 가는 길에 마저 가볼랍니다. 아하, 네, 지금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이 아주 비장한 각오가 보입니다. 자, 박연서 씨와 임영근 씨가 현재까지 200점인데요. 아직까지 누가 3단계로 갈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막판 역전도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온도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온도계는 공기를 이용한 온도계다. 그렇다면 이 온도계를 처음으로 구안한 사람은 누구일까? 박연서 씨 빨랐습니다. 답은? 3번 갈릴레이입니다. 3번 갈릴레이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정답이죠. 다음 문제 드립니다. 물고기의 부레는 수압에 따라 몸의 비중을 조절해 물고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 중 부레가 없는 물고기는 어떤 것일까? 임형근 씨가 빨랐습니다. 답은? 3번 장어입니다. 3번 장어! 아닙니다. 자, 박연서 씨 들어왔습니다. 답은? 1번 상어입니다. 1번 상어 정답입니다. 예. 상어는 부레가 없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계속 움직인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박연서 씨와 양근호 씨가 400점 동점이 됐고요. 임형근 씨는 앞에 옐로우 카드가 두 장이 됐네요. 자, 과연 이번 문제에서 3단계로 가는 분이 결정될지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한자 표현은 모두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교도, 전도, 협도. 자, 박연서 씨 맞히면 3단계입니다. 답은? 5초 드립니다. 1번 칼입니다. 1번 칼! 아닙니다. 자, 임영근 씨 들어왔습니다. 답은? 3번 가위입니다. 3번 가위 정답입니다.
네, 임형근 씨는 300점이 됐고요. 박연서 씨 안타깝습니다. 400점까지 얻어놓고 지금 옐로 카드가 3장이 되면서 이번 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네,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한 박연서 씨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못 올라간 건 굉장히 아쉬운데요. 구호를 안 들은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파이팅! 5천만 원 파이팅! 현재 혼인이나 이혼 신고를 할 때는 몇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할까? 양근호 씨 맞히면 3단계입니다. 답은? 2번 2명입니다. 2번 2명 정답입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저한테 많은 응원을 하셨을 텐데 제가 끝까지 못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라운드 3. 퀴즈 대한민국 3단계 진출자 두 분을 만나봅니다. 양근호 씨, 임태성 씨 이렇게 두 분인데요. 양근호 씨는 별명이 양박사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그 박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까? 제가 저 퀴즈들과 하지만 상식에도 좀 일가견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래 저 친목계를 몇 군데 두 군데 들었는데 두 군데서 총무를 맡아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 무슨 저 회원들 간에서도 혹시 뭐 이거다 저거다 저승 뭐저 다툼 있을 땐 꼭 저를 불러댑니다. 예. 이제 제가 가서 이게 맞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맞았었는데 이제 저도 슬슬 나이 먹으니까 제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리가 아직은 녹슬지 않았으니까 예. 내가 옳다 그러면 옳은 거다 하고 하려고 그렇군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겸 해결사시네요. 그렇죠. 네. 주먹으로는 해결사는 아니고 말로는 해결사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말 양박사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예. 임태성 씨는 오늘 출연하신 동기가 누가 추천을 했다면서요? 예, 동네 할머니께서 추천하셨습니다. 아, 그럼 그분께서는 지금 텔레비전 앞에서 열심히 임태성 씨를 응원하고 있겠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 보고 계신 지역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될 텐데 한 말씀 하신다면? 아, 안녕하십니까. 충북 음성군 대소면 주민 여러분, 진료실에서 진료보던 임태성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들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욱더 퀴즈 잘 풀어서 음성군 대소면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마치 그 동네 젊은 면장님을 만나본 것 같은. 네,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도 응원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역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 상금의 50%를 이공계를 위한 장학금으로 적립하면서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는 퀴즈 대한민국 이제 3단계를 시작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동물은 무엇일까? 석영 잡기에 보면 아침 이것은 기쁨, 저녁 이것은 도둑.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직조 기술이 뛰어난 여성 아라크네. 양근호 씨 빨랐습니다. 답은? 거미입니다. 거미 정답입니다. 네, 아라크네가 거미란 뜻이죠. 마지막 보기가 축구선수 이훈재의 별칭인데 별명이 뭐죠? 거미손이죠. 거미손, 그렇습니다. 예, 흔히 곤충으로 알고 있는데 절지동물 거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한 음절의 단어는 무엇일까?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인간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귀신. 고등어 두 마리. 양근호 씨 빨랐습니다. 답은 손입니다. 손? 예. 정답입니다. 네, 양근호 씨 3단계 들어 두 문제 연속 맞히면서 300점이고요. 임태성 씨도 알고는 계셨는데 누르는 게 좀 늦었습니다. 예, 자, 과연 두 분 중에 먼저 500점을 얻어 4단계로 진출하는 분은 누가 될지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동물은 무엇일까? A German Army Commander Rommel who played an important role during the World War II. 임태성 씨 빨랐습니다. 답은? 여우입니다. 여우
정답입니다. 자, 300대 200이 됐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와 친선 경기를 가졌던 북한 여자 농구팀의 이름. 토네이도보다 규모가 작은 소용돌이 현상. 양근호 씨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회오리입니다. 회오리 정답입니다. 네.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가 휩쓸려간 바람, 공통적으로 회오리였죠. 네, 어느 거 듣고 하셨나요? 토네이도보다 규모가 작은 소용돌이 현상. 네, 회오리 바람. 네. 정말 저 현재까지 3단계에서 400점으로 지금 임태성 씨보다 두 배 점수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자, 이 여세를 몰아서 양근호 씨가 4단계로 갈지, 임태성 씨? 지금 조금 뒤지고 계시는데 네. 아직 역전의 가능성 충분합니다. 네. 예,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최근 북한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망 시기가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람의 묘비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반도의 무희, 동양의 진주라 불렸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 양근호 씨 맞히면 4단계입니다. 답은? 답은 최승희입니다. 최승희 정답입니다. 이렇게 머리 회전이 빠르세요, 그렇게 바로 그냥. 아주 선생님이라고 저 환자들 저 뭐 진료 오시느라고 저 피주 공부 하실 틈이 없으셨고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공부 많이 해서 그런 거죠. 꼭 우승하셔서 5연승 하세요. 예. 파이널 라운드. 퀴즈 대한민국 이제 4단계입니다. 지난주 공익근무 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정원학 씨가 새로운 우승자로 탄생했는데요. 과연 오늘 2승째에 성공할지. 자, 4단계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감수한 문제로 대결을 벌입니다. 먼저 오늘의 도전자는 3단계를 가볍게 통과한 양근호 씨입니다. 자, 그럼 상금 1000만 원이 걸린 2승째에 도전하는 정원학 씨를 모십니다. 나라는 군인이 지키고 퀴즈 대한민국은 내가 지킨다. 새로 등장한 퀴즈계의 강자 정원락. 숨막히는 대결에선 냉정한 승부사. 그러나 나는 장애아를 돌보는 가슴 따뜻한 공익요원.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요. 정말 똑똑해요. 공익요원의 자존심을 세우겠다. 2승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러나 아이들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달려가는 멋진 남자. 2승! 3승! 4승! 5승! 화이팅! 네. 아, 지난주에 부모님 두 분만 오셨는데 오늘 같이 온 여자분은? 네, 제 여동생입니다. 아, 여동생까지? 네. 이렇게 저 하트 모양을 만들면서 사랑해라고 응원을 보내줬는데 네. 역시 오늘도 뭔가를 준비하셨군요. 예. 네. 지난주에 1승한 다음에 네. 부모님께 옷을 선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지금 입고 오신 옷이 다 정원락 씨가 사드린 옷입니까? 아, 그건 아직 아니고요. 예. 오주까지 가서 상금 네. 넉넉히 받으면 제대로 된 멋진 옷 사드리려고 아직까지 안 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5연승을 해야 옷을 선물하겠다? 아, 그거는 아닌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오늘은 여동생도 같이 왔는데 네. 오빠가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던가요? 네, 지난번에 나올 때 방송을 못 타서 네. 상당히 아쉬워했기 때문에 네. 오늘 꼭 데리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예, 여동생이 나중에 한번 출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 방송이 나간 다음에 예. 주변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아, 폭발적이었습니다. 네, 친구들부터 해서 친척들, 뭐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서 방송을 보시고 네. 전화를 해주셨고 저희 앞집 사는 아저씨도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네.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아, 양근호 씨, 예.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격려를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좀 오늘 누구랑 같이 올 걸 그랬다 하는 생각 안 드십니까? 들죠. 예. 처음에 1단계에서 떨어져서 저 괜히 저 같이 온 사람한테 좀 망신 나갈까 봐 그랬는데 네.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떨어져도 또 던데 좀 같이 올 걸 그랬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원래 처음에 출연하실 때 예. 목표를 솔직히 몇 단계로 잡으셨나요? 3단계까지는 잘하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4단계는 덤이네요. 초과 달성했죠. 네. 그럼 정말 편한 마음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렇게 좀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더 좋은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자, 두 분 모두의 분발을 바라면서 누가 과연 최후의 승자가 될지. 자, 4단계는 각각 5문제씩을 풀어서 많이 맞히는 분이 승리하는 서든데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먼저 문제를 푸실 분을 결정할 OX 퀴즈를 드립니다. 저녁 노을이 지면 날씨가 막다. 정원 낚시가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5입니다. 맞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서쪽 하늘이 맑아서 대기 중 먼지에 의해 저녁 노을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푸시겠습니까?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풀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4단계 정원 낚시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지시어 골라주시죠. 2번 IOC 하겠습니다. 2번 IOC 영어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곳은 어디일까? This alpine region with heaven's blessing reaches up to about 1000 meters of snow. Due to this natural condition, this region is said to be one of the candidates for the 2010 Winter Olympics. Recently, for the Olympic attraction, the IOC surveyed this area. 답은 평창입니다. 답은 평창. 정답입니다. 네, 강원도 평창. 영어 설명이 어떻게 나왔죠? 네,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지로 나왔습니다. 예, 결정적인 부분이었죠? 예. 예. 아, 최근 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의 실사를 받은 곳. 답은 평창입니다. 자, 정원 낚시는 첫 번째 문제 잘 맞췄습니다. 양근호 씨는 어떨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1대1로 하겠습니다. 1대1. 자, 사회 문제입니다. 이 말은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맡기고 간 아들을 10년간 돌봐줬던 친구의 이름으로 현대에 와서는 후견인을 가리키는 말이 됐다. 최근 국내 기업에서 선배가 후배를 1대1로 이끌어주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혹시 멘토 제도라고 못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 그러셨군요. 인생의 지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후견인, 뭐 정신적인 지주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 선배가 후배를 1대1로 이끌어주는 제도로 아, 국내 기업들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 첫 번째 문제 놓쳤는데 아직 네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네. 자, 정원 낚시 두 번째 제시어 골라주시죠. 17번 천자문 하겠습니다. 한문 문제입니다. 중국 양나라 주흥사가 지은 천자문은 자연현상에서부터 인간 도덕에 이르는 다양한 단어가 수록되어 있는 한자 공부의 입문서다. 천자문에 가장 처음 나오는 네 글자는 천지현황인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네 자의 한자는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답은 우주홍황입니다. 우주홍황. 정답입니다. 네. 지부집주 넓을홍 거칠황. 그렇게 해서 우주홍황이죠? 예. 자, 그럼 뜻은 뭘까요? 우주가 넓고 거칠. 네, 예. 그뜻 맞습니다. 예, 우주가 넓고 크다는 뜻. 천지현황, 우주홍황. 자, 양근호 씨가
여기서 추격이 가능할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9번 대나무 먹었습니다. 9번 대나무 고고학 문제입니다. 이것은 상아나 대나무의 끝을 뾰족하게 만든 옛 필기구이다. 종이를 눌러서 부호나 문자, 그림 등을 표시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다가 빛을 비춰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1세기 초 고려의 초조 대장경에서 이것으로 쓴 문자가 처음 발견됐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답은 각필입니다. 예, 못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거 없네요. 예, 이 상아나 대나무 끝을 뾰족하게 만든 옛날 필기구고 빛을 비춰야 글씨가 보입니다. 아, 답은 각필. 예, 두 번째 문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원학 씨 세 번째 제시어 골라주시죠. 20번 캐릭터 하겠습니다. 20번 캐릭터 영어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 This word originated from the Hindu religion, meaning incarnation of God. These days, moving images and clothes for these images are also available. When enjoying games, chatting, or sending email, this 3D character represents oneself. 답은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정답입니다. 네. 자,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님께서 문제가 나갈 때 기도하듯이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계신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듯이 정원학 씨 참 잘하고 있습니다. 세 문제를 다 맞히셨는데요. 영어 설명 어떤 게 나왔죠? 인터넷을 할 때 뭐 채팅이나 예. 할 때 그럴 때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의 분신으로 쓰인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 요즘 신세대 사이에 아바타가 인기인데 정원학 씨 혹시 해보셨나요? 예, 뭐 이메일 쓸 때나 뭐 채팅할 때 그럴 때 네. 아바타 꾸며서 하곤 하는데 예. 제 모습과는 많이 다른 제가 꿈꾸는 모습을 많이 하곤 합니다. 아, 꿈꾸는 모습이라 하면 어떤 모습인가요? 이 모습과는 달리 잘생긴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니 정원학 씨 잘생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네. 반응 좋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정원학 씨가 초반 세 문제를 맞추면서 현재까지 3대 0인데요. 양근호 씨. 네. 이번 문제는 맞추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 놓치시면 여기서 대결이 끝나거든요. 네. 그 댁에서 4단계 문제를 풀어볼 때하고 직접 나오셔서 풀 때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내가 푸는 문제는 모르겠는데 정원학 씨가 푸는 문제는 나도 알 것 같네요. 예. 골리길 잘 못 걸러는 모양인데요. 예, 좀 아는 문제가 잘 걸려야 될 텐데. 글쎄 말씀이에요. 아, 이번 제시어 꼭 아는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16번의 여행 하겠습니다. 16번 여행, 건축 문제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의 퇴직 노인들이 정부 연금과 민박 경영으로 여생을 보낸다는 뜻에서 유래한 것이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제주도 이곳으로 가족 여행을 가서 더 많이 알려진 새로운 형태의 여행 숙박 시설인 이것은 무엇일까? 네, 5초 드립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답은 펜션입니다. 펜션. 정답입니다. 네. 아,
새로운 여행 숙박 시설이고요. 선진국 노인들이 정부 연금과 민박 경영으로 여생을 보낸다는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네. 뭐 양근호 씨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긴장하셔서 그런지 앞에 있는 부자를 누르시는데 안 누르셔도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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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대 1이 됐습니다. 자. 정원락 씨가 여기서 네 번째 문제를 맞히면요. 대결이 끝납니다. 예. 자, 느낌 어떻습니까? 문제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몇 번째 시어로 하실래요? 10번 이슬람 하겠습니다. 10번 이슬람, 종교 문제입니다. 이슬람 교도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이것을 행하기 위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라파트 평원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 행사를 가졌다. 성지 메카를 일생에 한 번 이상 순례해야 하는 이슬람 최대 종교 행사인 이 성지 순례를 무엇이라 할까? 5초 드립니다. 답은 하지입니다. 아, 요즘 각종 매체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네. 생각이 안 나셨어요? 갑자기 깜깜해졌습니다. 예, 그래요. 이 자리에 서면 평소에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자, 정원학 씨의 네 번째 문제를 놓치셨는데 양근호 씨, 예. 네, 지으시고 골라주시죠. 네. 19번 맛 하겠습니다. 19번 맛, 과학 문제입니다. 잘 삭힌 홍어는 특유의 냄새와 자극적인 맛으로 유명한데 이는 홍어가 발효될 때 살 속에 있는 요소가 분해되면서 이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이름에서 유래한 이것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답은 암모니아입니다. 답은 암모니아. 정답입니다. 네. 아, 정말 극적인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근호 씨, 아, 초반에 두 문제를 놓쳐서 상당히 위태로워 보였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를 맞히면서 기사회생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조금 4단계에 적응이 되시나 봐요. 슬슬 몸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정원락 씨. 네. 초반에는 정원락 씨의 분위기로 가다가 이제 양근호 씨가 추격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아, 대한민국은 군인이, 퀴즈 대한민국은 내가 지킨다, 이런 각오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지금까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지금 느낌으로는 언제까지 지킬 것 같습니까? 5주 동안 지키고 싶지만 네. 일단 이번 주 앞에 계신 분 너무 잘하셔서 네. 네, 이번 주부터 일단 넘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를 잘 넘겨야겠다. 예. 자,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정원락 씨가 맞히면 대결은 여기서 끝납니다. 몇 번째 시어 하시겠습니까? 15번 휴대전화 하겠습니다. 15번 휴대전화, 정보통신 문제입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서도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해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뿐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지역 안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이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할까? 답은 로밍입니다. 답은 로밍. 정답입니다. 정원락 씨가 4대